Are you ready? 제가 뭐 아까 뭐 경험상 뭐 약은 필요 없는 것 같고 산탄총 탄약만 그리고 칼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Boy, I'm hungry. What is taking so long? 또 시끄럽군요. Are you ready?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 반대편 Let's go. 멀리서 가가지고 이런 게임들은 내가 보기에 잠겨있는 분이잖아. 하지만 저 길이 떠 있네요. 멀리서부터 음식을 많이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음식부터 챙겨오는 거지. 내가 결국 여기까지 와야 된다면 이거 굉장히 큰 시간 낭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얘를 좀 써가지고 둘이 뭐하니? 둘이 뭐해? 이 자식들 괴물인데 연애하네요. 둘이 사랑을 나누니? 여러분들? 아, 예, 죄송합니다. 돼지군요. 야, 방해 좀 하지 마라. 어플링님 나와. 저 요즘 살찐 거에 좀 민감합니다, 여러분들. 가자 이제. 가서, 저기 문 열렸네요. 좋아! 음식 천지구만! 공간이 부족해. 조합을 하면 되겠지. 좋아, 여기 아주 템이 많구만. 이제 가자. 좋아요. 너무 많은데? 부금은 원래 있는 거예요. 부금 왜 이리 발랄한지 모르겠어. 쟤네도 되게 귀여워. 모자 쓴거 봐라. 여러분들, 모자 하나에 인상이 저렇게 바뀌어집니다. 아빠 봐봐. 많이 기다렸다는 표정이에요. 아, 알았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 냄비채를 먹지 말고! 아니! 먹는 거야? 마시는 거야? 그거 마시는 거야, 아빠? 아빠 돌아버리겠네, 내가. 아빠를 보고 노답이라 해요, 아빠 같은 사람을 보고. 비켜, 이 새끼야! 우리 아버님이 배고프다. 아니, 그냥 철을 씹어 드시는데요, 여러분. 꼬치! 냄비째 먹는 당신은 대체 무엇인가요? 좋았어. 아, 이거 섞어줘야 되는데. 아, 큰일 났다. 그냥 하나 그냥 줬어. 이런 거 합칠수록 더 좋죠. 네, 이속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란 권총은 시간초가 있어요. 막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 돼지는 얼마나 먹어야 적성이 풀리나? 음식 같은 곳에 침 뱉고 가고 싶다 몰래. 퇴! 이러면서 으악! 퇴! 이래가지고 침 하나 뱉고 아빠 드세요 제가 양념을 조금 해봤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저기 방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얘 나 좀 필요 없다 야. 얘가 그 노란색 옆에 있네. 죽은 거니? 좋았어요. 말을 하고 죽어라 야. 노란색 문이 어디 있었지? 저 뒤에 있었나? 여기 한번 음식 있나? 안 열리네. 와,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내가 보기에 되게 만족할 거야. 빨리 23초. 아빠 좀 그만 드셔야 돼요. 많이 드세요, 아빠. 아버님이 잘 먹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야하! 야하! 아닌데요? 이번에 A랭크인데요? 아니, 테테리버님 어서와요. 진화하는 클라스! 총을 쏴봐요. 쏴봤습니다. 처음 시작하자마자 벌써. 안 쏴지더라고요. 아예 에임이 조정이 안 돼요. 이 설명서죠. 방금 엄마가 저녁을 만드는 거 봤어. 알고 보니 비밀 재료는 쓰레기였어요. 솔직히 충격적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받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쓰레기로 만들었던 거였다니. 우엑. 그 쓰레기를 제일 좋아했대요. 누가 케이크를 싫어하죠? 맛있잖아요. 케이크는 최고예요. 막 이러네요. 그게 그거지. 옛날 엄마가 만든 음식. 그건 정말 쓰레기가 맞긴 맞습니다. 아프거든요. 이런 거 좋은 거 아니냐? 와, 이런 게 있네. 내가 보기엔 이것만 있으면 돼. 자. I'm wasting away here. 이걸로 모든 걸 합니다. 이쿠요! 아, 정현이 잘 가요. 오케이! 오케이! 자, 빨간색 애부터. 이런 놈 죽었을 거야. 좋습니다. 왼쪽에 파란색, 녹색 키. 니 부모잖아! 잠시만, 정현이! 따따따따따따따따따임! 다행히 막았군요. 저 좀 문제가 있다. 저 돼지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라색을 보라색 음식이 왜 이리 없어? 아야야 이 자식들이. 전 얘네가 제일 싫어요. 오이씨. 야! 타임. 지금이니? 이게 뭐지? 그렇다. 어! 다 했지, 다 봤지, 지금. 나고,
이번 컨셉이요? 귀여운 컨셉이요. 케이크! 좋습니다. 야, 아빠가 정말 좋아하겠구만. 아빠의 그 미소만 볼 수 있다면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아빠! 많이 드세요. 좋아요. 네, 지금 생일, 아니 무서운 게임 아니고요. 생일 파티 열어주는 게임입니다. 아빠가 생일이거든요. 아빠 생신이어서. 지금 딸이 열심히 생일 파티 열어주고 있는 거죠. 전혀 무서운 게임 아니고요. 녹색 애를 데려와라, 녹색. 먹지 못하니. 나이스. 기본 음식이 없어. 엄마? I told you to get out. It's time. Pay attention. 요호, 엄마를 죽였다. 엄마 킬. 좋아요. 버릴 게 없네. 한번 죽어야겠다. 페르나라니, 와, 죽일 수밖에 없었어. 페린이라니.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저 어쩔 수 없었어, 저거는. 저거는요, 살기 위한 저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 CS님 어서와요. 이거 끝나면 뭐 할 거냐고, 모르겠어요. 오늘 상태, 오늘 진짜 요즘 이삿짐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자긴 자야 돼가지고. 일단 빨리. 야, 먹어! 와, 400점 올랐어, 미쳤다. 80점이네, 이거. 와, 270점. 마음에 안 들었대요. 녹색, 녹색을 얻어야 되는데 녹색이 얘지? 이 돼지 새끼. 좋습니다. 보라색도 다 열었기 때문에 지금. 아, 누구야! 이번이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아, 이거 캐 갖고 오면 딱 될 것 같은데. A랭크, A랭크, A랭크 안 되겠다, A랭크 안 되겠다, A랭크 안 되겠다! 안 돼! 쓰레기가 특제 레시피예요? 아, 진짜요?
dang. So dang. 됐다. I don't think I can eat anymore. 죽어! 쏘질 못하니 왜 생일이어서 못 쏘나? 예, 여러분들 오늘 뭐 그래요. 이 게임은 뭐 제게 55번째 생일 파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버님이 귀여운 게임이었고요.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너무나도 신선한 게임이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먹방계 전설이 태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잇!